김병주 의원님이 지금 정회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냐?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 저 자, 김병주 의원님 지금 같은 자당의 선배 의원님 질의 시간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예, 예. 주적 하나 제대로 정이 못 담아 국방입니까? 아니죠. 국방이가 뭐예요? 주적 하나 제대로 가프레고 가서 하는데. 예. 왜 망치고 나세요? 아니 질문 한 거예요. 장관이 대답을 안 하네. 장관이 대답을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장관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란 단어 쓰고 있어요? 안 쓰잖아요. 국방대에서 22년도 주적했으니까요. 위원장님 답변 못해요. 김병주 의원님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적에 대한 개념 지금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기 질의 시간도 아닌데 주적이냐 주적이냐 용어부터 정확해야죠. 국방에서 그거 하나 장관 청문회 하는데 검증 제대로 못 적어봐도 저도 넘어가 보내면 적어봐도 주적 아닙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주죠. 정동훈님 양해를 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질의 시간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게 국회에서 온당한 행위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담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남의 지휘한테 끼어들어가지고 그래? 아니 발언 것도 안 얻고서 왜 그래? 발언 것도 안 얻고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말이에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주적 아니 도대체 지금 김병주 의원 뭐라고 하겠냐고? 아니 국민들이 국방위에서 주적하라 한심한 의원이라고 하잖아요. 한심하다고. 국방위원장님 주적 있으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요. 2022년 한심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성훈이 질문하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정성훈님 한심하게 정확한 종이 정의를 하고 가자는 거잖아요. 그건 남 질의하는데 쥐끼어 들어가지고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2분 3분 죽으면서 적에 대한 규정 주적에 대한 규정을 몇 시간 안 주세요? 시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저한테? 제가 맨날 주적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안 썼어. 무슨 문재인 정부가 안 썼습니까? 회의 진행도 유효가 되잖아요. 내가 지리할 테니까 마이크 아니 국방위원회가 주적인지 적인지 그거 하나 제대로 용의 정의를 못하면 국민들이 우리 전체 여야 국방위원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생각하겠어요?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이 우리 국방위원회 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봐서 정말 부끄러워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쌈질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동네 뒷골목이에요 동네 뒷골목이야 도대체 무슨 국회 뭘 말고 싶어요 지금 하는 게 무슨 행동이에요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비난하고 하니까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건데 저는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발언권을 얻었어요? 뭐 했어요? 왜 남의 발언하는데 끼어들어서 그래요? 아니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김병주 의원 지금 제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정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님 한심하기는 정신입니까? 국방위원회에서 적과 주적 하나 제대로 정의 못 내리고 김병주 의원님 본인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하는 게 그게 만용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성호 위원장님 왜 켜놓고 해요?
발언권 안 줬는데. 아, 위원장님 말 좀 주세요. 제가 집중하게 그냥 그러면 정리될 거 아닙니까? 아니 끝낼 수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이렇게 혼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방위원회 청문을 하고 회의를 합니까? 아니 저 저까지 좀 하고요. 예. 위원장님.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